행사장 같은 곳에서 헬륨을 넣은 풍선을 하늘로 날리는 광경 보신 적 있으실 겁니다. 이 풍선들 결국 땅과 바다로 떨어지는데 이 환경을 오염시키기 때문에 이를 그만두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보도에 박찬범 기자입니다. 2020년 새해가 되는 순간 풍선 수천 개가 하늘로 날아오릅니다. 화려한 볼거리에 환호성이 터져 나오지만 이 풍선들이 어떻게 되는지 주최 측은 신경 쓰지 않습니다. 가스틱이라든지 일회용품 사용한 것만 있는데 운동하고 했는데 풍선 날리기는 아직 미쳤으나 뭐했어요. 새해도 전국에서 진행된 풍선 날리기 행사는 확인된 곳만 72곳에 달합니다. 플라스틱 재질의 풍선은 지상이나 바다로 떨어진 뒤 분해되는데 많게는 수백 년까지 걸립니다. 그 사이 조류나 해양 생물이 먹으면 치명적이고 햇빛을 받으면 미세 플라스틱으로 분해돼 장시간 생태계를 교란하는 원인이 됩니다. 저희가 뭐 구별해내서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생태계 퍼지는 나머지 과정은 다른 미세 플라스틱과 거의 동일하다고 보. 이런 문제 때문에 미국과 영국, 네덜란드의 일부 도시는 풍선 날리기 행사를 금지하기도 합니다.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터져서 쓰레기로 떨어진다라고 하는 거는 상식의 문제잖아요. 고의적 불법 투기에 해당된다라고. 잘 몰라서 혹은 관행이었다는 이유로 반복되어온 풍선 날리기 행사를 이제는 퇴출하자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SBS 박찬범입니다.